아,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번 대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아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민서 선수. 지금은 머리에 맞긴 맞았는데 너무 정직하게 갔고 잘 살리네요, 이걸. 그대로 전방쪽으로 아, 찔러주는데요. 기회죠, 기회죠. 연결됩니다. 왔어요. 문민서의 역 한번 접었고요. 그대로를 문민서 주장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0입니다. 이게 문민서예요. 이번 대회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문민서는 꼴로 화답합니다. 자신이 왜 완장을 차고 있는지, 자신이 왜 주장의 자리에 있는지 그대로 증명했었던 문민서의 멋진 원더골, 스코어는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네, 아, 문민서의 호쾌한 중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일단 이 전방적으로 뛰어들어가던 문민서를 받았던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접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네, 전주환 골키퍼의 손에 약간은 비껴 맞으면서 그대로 전북현대의 골망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슛이 강했기 때문에 전지환 키퍼도 펀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자신의 컨디션 최고라고 말했었던 문민서, 그 말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금오고 놀랍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이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우승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가 사전 인터뷰 진행했을 때몸 컨디션 100% 훨씬 좋다,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 네. 나온 것 같습니까? 네, 컨디션대로 경기 결과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도 정말 짧은 인터뷰 보여주셨는데 문민서 선수 이번 대회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데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제2의 기성용이 되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우선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무래도 또 기성용 선수가 선배다 보니까 이런 꿈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두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회,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어요. 팬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또 앞으로도 응원해달라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대회가 있고 그 대회도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좀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나 멋진 메시지였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광주FC 선수가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잘 웃는 선수였나요? 아, 그러니까요. 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사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때도 사진 찍을 때는 표정 관리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스타성이 뛰어난 우리 문민서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요. 아, 제대로 다시 한번 하네요. 갑니다. 우승팀 광주 금오고입니다. 아, 맛깔나게 흔드네요. 아, 어디서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요.